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들은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일어날 수가 있다 해서 나타나다. 자, 그 다음 appear to는 뭐뭐처럼 보인다 뜻이에요. 하면 나타나는데 뒤에 동사 원형 써요. 자, be 존재하는데 unsolvable 형용사로 썼죠. 이 동사 뒤에 해결 불가능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자, 우리는 social animals, 사회적 동물. 자, 인간은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who는 복수죠. 복수 동사. 그래서 이 동물들은 주어. 자, needs. 그래서 s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복수니까. 복수 동사요. 자, need to 동사 원형. 자, discuss 할 필요가 있어. 토론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문제들을. 자, discuss는 전치사 누구랑 같이 쓰냐면 보통 with랑 같이 써요. 그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 우리가 혼자일 때 시간의 부사절. 자, 문제들은 become 어떻게 돼요? serious 빈칸. 더 심각해진다. 각해진다 아니고 심각해진다. 이놈아. 아파고야. 심각해지는데, 자, by ing 함으로써죠. sharing 함으로써, 공유함으로써. 자, 우리는 can 동사 원형 얻을 수가 있다. opinions 의견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can 동사 원형이 2번 여기 들어갔네요. 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찾을 수가 있다. 해결책들을 찾을 수가 있고, 자, an experiment가 주어져. 그래서 실험. 하나의 실험이 was conducted예요. 그래서 PP로 쓰고 뜻은 수행되었다. 자, with 누구와? Group of women, 여자들과 함께. 그래서 복수죠. 자, 이 여자들은 자 head 가전대 낮은 자존감. 아, 낮은 자존감이라고 해서 satisfaction에서는 낮은 만족감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삶에서. 자, 몇몇의 여자들은 왜 대문자로 쓰였나요? 그래서 were, introduced도 수동으로 썼죠. 소개되었다. 또 to 누구에게? 다른 여자들에게서. other women's 수식이겠죠, 여기서. 그래서 others도 복수로 잡았고, 자, 사람이니까 who were, 또 복수 동사예요. 이 여자들도 in similar situation. 자, 유사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유사한 걸 의역해야 돼요. 그래서 유사는 뭐다? 낮은 만족감의 상태. 좀 낮은 만족감의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유사하다는 게. 자, 그리고 몇몇 여자들은 were left, 남겨졌는데 on their own, 여기서 바꾸면 by themselves로 바꿔도 되겠죠. 그러면 그들 스스로 남겨졌다. 자, to deal with, 다루기 위해서.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 그래서 to deal with는 수거로 다루다. 다루다라고 합니다. 다루다, 다루기 위하여 그들의 우려들을. 어떤 사람은 토론을 했고 어떤 사람은 지 스스로 다르게 남겨졌단 말이에요. 자, 도우즈는 일반 주어 사람들이란 뜻이고, 자, who interacted with other까지. 자,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했던 사람들은 자 reduced, 감소했어. 그래서도 일치불일치 문제 reduced. 지금 고민을 나누면서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의 concerns 우려가. 자, by 전치사 뒤에 보통 숫자가 나올 때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특별한 해석으로 만큼 정도를 나타내는 만큼으로 해석해요. 55%만큼. 자, over는 여기서는 지나다 뜻이요. 시간은 지남에 따라서 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 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나 but those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죠. 사람들인데 who were left on their own, 아까 그들 스스로 were left를 남겨졌던 사람들은 보여줬는데, 자, no improvement도 아까 이 두 개가 빈칸 넣기나 혹은 일치불일치 문제로 낼 수 있겠죠. 자면은 개선이 없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자, 그래서 개선되어진 것이 없었다 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알파고 씨와 함께 자, 알파고 씨와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문제를 서로 상의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